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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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습니다. 아, 쟤 소담이도 들어가 나오질 않네. 아니 그냥. 어? 이 뭐야 저 사람. 안 감아있고 저쪽으로 한번 움직여보시죠. 네. 지금은 하는 동작이나 몸의 텐션들 보면은 기운이 빠져있어요. 그러니까 좀 충격을 받았죠, 지금. 이제 이게 사회성은 그 스트레칭하고 비슷해서 그 하면 할수록 늘고요. 안 하면 안 할수록 굳어요. 이게 사회성이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사회성이 좋았어도 갑자기 좀 큰 상처로. 그냥 똑같이 이 친구도 어머니 놔두셔야 돼. 어머. 놔두셔야 돼. 보지 마. 저희 엄마는 엄청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아, 그치. 저희가 그치. 혼내도 엄마가 에이 이러고 엄마가 안아주고 막 이래요. 그치. 가끔씩은 저렇게 좀 쭉 뾱거리면서 좀 저렇게 있는 모습을 지켜보아야지 그게 보호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아빠 보호자님한테 가서 예뻐해달라고 할 거예요. 어, 맞아요. 장담하겠는데 이제 엄마 그리고 또 저 주 보호자님께서 이분들이 애정에 대한 결핍을 저 친구한테 주면 훨씬 더 빠르게 아빠한테 적응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친구한테 주는 애정을 싹둑 잘라야 돼. 아, 그 정확한 얘기예요. 우리 집에 있는 개들도 우리 집에 있는 식구들 다 나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나한테 다 모여. 다 같이 있을 때는요? 다 같이 다 나와. 여기서 보호자님 요 정도까지 와서 요 테이블 옆에서 한번 엎드려라고 한번 해볼까요? 숨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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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엎드려 그렇지 여기 줄 아예 놓을게요. 그리고 잘했다가 간식 하나 주고 다시 기다려. 아우 그 잘했어. 앉아야지. 엎드려 맞아요. 그렇지. 아우 그 잘했어. 잠깐만 아우 그 잘했어. 다시 엎드려. 숨바 숨바 일로 와. 앉아? 앉아? 괜찮아. 왜 지졌을까요? 습관이죠. 어쨌든 습관이라 당장 뜯어고 지지는 않아요. 얘가 지금 지졌던 이유가 보호자님한테 우리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절차일 가능성이 있어요. 네. 내가 한번 지져볼까? 네. 그럼 놀라줄래? 네. 이때 보호자님이 친구한테 헤이 뭐야 너 지금 내가 지금 원하는 건 엎드려야. 엎드려야. 알았지? 다시 한번 친구한테 이름 부르고 엎드려. 자, 이름 심바. 허리 펼게요. 자. 심바. 얘는 심바 다음에 엎드려가 올 줄 알고 있었어요. 이제 엎드렸다, 그죠? 말로만 잘했어, 옳지? 칭찬할까요? 심바. 잘했어요. 아치. 그 보호자님이 하고 싶은 말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손바닥 슬쩍 보이고. 좋아요. 자, 이 손바닥을 얘가 보지 않아도 돼요. 걔들은 알아요. 시야각이 270도까지예요. 위에 있는 거 안 보일 수가 없어요. 네. 저는 그래서 계속 이름을 불렀거든요. 더 이상한 건 이름 부르고 기다리라고 하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아... 오라매 뭐야 기다리라고? 걔들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돼요. 아, 네. 네, 자 손바닥 보이고 됐어요? 충분히 알 거예요. 그리고 줄 내려놓으시고 네, 그리고 다음에 저한테 아, 훈련사님, 쇼파에 앉으세요 라고 해보세요. 아, 훈련사님, 쇼파에 앉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호자님, 이제 기다리라고 한번 하고 다시 여기까지 한번 와보실까요? 기다려. 그렇죠. 나중에 앉으세요. 이름 부르고 다시 가까이 가셔야 되고요. 아아. 일로 와. 기다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누군가가 보호자님한테 기다리라고 하면 어떤 걸 물어볼까요? 언제까지? 맞아요. 언제까지 기다릴지를 알아야지 남전히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럼 보호자님이 평상시에는
얘한테 기다려라고 말했으면은 5초 뒤에 무조건 풀어준다. 이게 확실하게 돼야지 나중에 10초든 15초든 뭐 30분이든 이렇게 늘릴 수 있어요. 풀어줄 때는 칭찬을. 풀어준다라는 그렇지. 잘했어. 네. 자, 기다려. 라고 하고 다시 여기까지 올까요? 기다려. 하고 천천히 오세요. 올 때는 그렇게 등을 쥐고 오면 따라오라는 뜻이고요. 정면을 보고 뒤로 걸어, 뒷걸음질 치면 다시 가볼까요? 자, 손바닥 보이고. 기다려. 하고 천천히 뒷걸음질 치세요. 그렇죠. 손바닥을 보이고 있으면 더 좋아요. 예, 그 다음에 앉아보실까요? 앉을 거고. 잘했어. 그 다음에 일어나서 강아지한테 정확하게 똑같이 갈게요. 자, 저 갈 때는 정면으로 가지 않고 측면으로 걸어가면 더 좋아요. 예, 그렇죠. C 커브라 그래서 그렇죠. 예, 약간 커브 가까이 갈까요? 가까이 가서 보고 앉아 보실까요? 앉아서 기다려. 예스. 예스. 예, 일로 와. 신나. 잘했어. 일로 와. 아, 그 잘했어요. 아, 그 잘했어요. 이 정도 딱 좋아요. 그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시고 지금 이 친구한테 보호자님이 좋은 관계임을 증명하더라도 낯선 사람을 향해 달려들면은 안 돼. 이거를 좀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좀 예절 교육이 좀 포함된 거고요. 이 친구 데리고 예쁜 줄 잡고 이번에는 여기 방석 있다. 이 방석 여기 딱 좋겠다. 여기에서 올라가게 한 다음에 여기 또 한번 기다려 한번 시켜보실까요? 이 방석 훈련은 네. 어떤 훈련인 건가요? 저 방석은 앞으로 심바의 보금자리가 될 거예요. 아, 자 약간 지정석 같은. 그렇죠. 거. 누가 오면 이제 올라가 있어. 이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어. 신발라. 그렇죠. 할 때도 아 예뻐 가자. 아그 잘했어. 아그 가자 여기 일로 와. 여기 앉아. 신발 여기 앉아. 그렇죠. 신발. 거기서 이제 앉아 또는 엎드려. 신바. 식욕이 올라왔구나. 먹이를 이용해서 하셔도 좋아요. 네. 네. 신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와. 자, 먹이를 저 안쪽에다가 살짝 떨어뜨려 볼까요? 자, 신바 일로 와. 뒷발까지 올라가게 하는 거에만 집중을 해볼까요? 네. 간식. 예, 좋아요. 아, 이렇게 아, 간식. 아, 그 잘했어. 그 잘했어. 아주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간식을요. 밖에다가 떨어뜨려 줘 볼까요? 떨어뜨려요? 예. 그래서 주워 먹, 예. 그 먹게 할 거고요. 예, 잘했어, 옳지 하고 기다리세요. 올라가는 순간 잘했다고 하면서 옆에다 떨어뜨려 줄 거예요. 기다리세요. 지금 얘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얘는 보호자님이 언제 간식을 주지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있었어요? 방석 위에 올라가면 간식을 주는 거였었죠? 기다리세요. 왜냐면 얘는 엎드려를 하면 간식을 먹는다고 생각하나 봐요. 이렇게 그만. 가르쳤거든요, 산책할 때. 잘했어요, 괜찮아요. 네, 기다려보자. 어잉, 뭐지? 자, 보세요. 얘에게 방석 위에 올라가는 거를 가르치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그거를 배우면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안지. 저한테 경계를 안 하잖아요. 지금 저에 대한 경계나 저에 대한 지짐을 일으키지 않는 효과를 지금 갖추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친구가 좀 어려워한다, 그죠? 그러면 간식을요, 저 위에다가 한번 떨어뜨려 주세요. 힌트 주는 거예요. 예, 좋아요. 올라갔다, 그죠? 올라가서 엎드리면은 말로 칭찬. 잘했어. 아구 잘했어. 옆에다가 툭. 아구 잘했어. 아니야, 너무 가까워요. 가까워요? 일어날 수 있게 해야 돼요. 옆에다가 떨어뜨려주세요. 저 카메라 앞에 정도? 네, 좋아요. 네, 너무 멀어. 일어나기만 하면 돼요. 좋아요. 자, 그러면 다시 이 친구가 먹이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어떻게 하면 먹이를 먹을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는 엎드렸잖아요, 그죠? 자, 이제 먹이를 주지 말고 먹이를 저 방석에다가 던지는 척 해볼까요? 됐어요? 올라갔다.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잘하고 있어요. 자, 먹이 냄새 맡게 하고 루어링. 미끼질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한번 해볼까요? 냄새 맡게 해줘보세요. 예, 알려주는 거죠. 그쵸. 방석 위로 올라가는 순간 주세요. 하나만 올라가면 돼. 예스. 그렇지. 하나만 올라가면 돼. 예스. 그렇지. 또 간식 하나를 신바 정도에다가 툭 떨어뜨리면 딱 좋아요. 그래서 먹고 뒷걸음질만 하면 되게끔 말로 예스! 예스! 잘했어. 그렇죠. 먹고 또 뒷걸음틀면서 올라가면은 예스! 예스! 예스. 옆에 잘했어. 옆에. 그렇죠. 잘했어. 예. 됐다. 오이 똑똑해.